몽골 울란바토르로 가보겠습니다. 몽골 인문학교 교수인 강의연 통신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의연 통신원 안녕하세요. 예, 몽골 울란바토르입니다. 네, 몽골에서 제7차 한몽골 외교부 영사국장 회의가 열렸다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나요?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24일 목요일 제7차 한몽골 외교부 영사국장 회의가 안영집 대한민국 외교부 제동부 영사국장과 이슈스다트 몽골 외교부 영사국장 주재하에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몽골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됐습니다. 네.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에 따르면 안영집 대한민국 외교부 제외동포 영사국장은 몽골 현지 우익단체들의 몽골 주재 한인들에 대한 불법 행태를 강력히 항의하고 이에 대한 몽골 유관기관에 관심을 제고시켰으며 현재 1년으로 되어 있는 몽골 체류 사증 유효기간 연장과 미국인 고용 비율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여 몽골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그 한 몽골 복수 항공사 취항을 바라는 한인 동포들이 의견을 전달한 것은 물론 종교 비자 관련 절차 문제, 몽골 사회보험 관련 문제 등 한인 동포들이 평소 느꼈던 불편사항들을 전달하고 네. 몽골 측의 검토를 정중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그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은 향후 한 몽골 외교부 영사국장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그 몽골 한인 동포들의 애로점 해결을 위한 의견 개진은 물론 그 진행사항 등 그런 여러 가지를 수시로 그 몽골 한인 동포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언약했습니다. 네, 강의연 통신은? 네. 몽골의 현지 우익단체들이 몽골 주재 한인 동포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법 행태들이 좀 있는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식당에 가지고 우리가 잘 뒤를 돌봐줄 테니 네. 돈을 내놔라.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리고 또 몽골 한인의 주체로 몽골 수도권 경찰서장단 초청 간담회도 열렸는데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나요? 그렇습니다. 몽골 한인회가 지난 10월 17일 저녁 6시 몽골 울란바토르 소재 블루몽 빌딩 5층 몽골 식당으로 몽골 수도권 경찰서장단을 초청, 2013년 하반기 몽골 수도권 경찰서장단 초청 간담회를 주재하고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습니다. 만찬을 겸해 진행된 본 간담회에서 이현상 몽골 한인회장은 현재 몽골 현지에는 대한민국 국적의 3,500여 명의 한인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다며 몽골 한인 동포가 관련된 몽골 현지에서의 사건 발생 시 몽골 한인 동포들이 한 점의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몽골 수도권 경찰서장단이 노력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몽골 경찰의 몽골 주재 한인 동포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 및 처리는 물론 몽골 교도소에 수감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재소자들의 비교적 안정적인 수감 생활, 몽골 교도소 내에서의 폭력 근절 등 한인 동포 재소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몽골 경찰의 분발을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몽골 수도권 경찰서장단은 사건에 연루된 몽골 거주 한인 동포들의 공정한 대우 및 처리를 위해 몽골 경찰은 맡은 임무 수행 중에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로 화답했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몽골 경찰이 좀 우리 몽골 주재 한인 동포들에 대해서 좀 공정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좀 있는가 보죠? 그 한인 동포에 대한 것보다도 전체적인 외국에 대한 그런 배타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돌출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최로 열린 제2회 몽골 국민취업 박람회 개최가 됐다는데 여기서 주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나요? 그렇습니다. 한 몽골 기업을 위한 제2회 몽골 국민취업 박람회가 지난 10월 30일 수요일 몽골 울란바토르 소재 몽골 노동부 산하 고용서비스센터 1층에서 개최됐습니다. 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본 제2회 몽골 국민취업 박람회는 대한민국의 산업 인력공단 몽골 EPS센터, 몽골 한인상공회의소, 그리고 몽골 노동부 고용서비스센터 등 3개 기관의 공동주최 및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본 박람회는 삼성, 한라를 비롯한 몽골과 대한민국 기업 10개 업체와 몽골 기업 8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한편 오전 10시부터 개시된 본 취업 박람회 행사에서는 200명의 몽골 현지 구직자들이 활발한 구직활동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약 700여 명이 1차 면접을 통해 구인에 나선 각 기업 업체의 이력서를 제출한 것으로 최종 분석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병무청 주최 국제 공모전에서 몽골 재외국민의 원고가 특별 기고문으로 선정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병무청 주최 대한사람 대한으로 2014 국제 공모전에서 몽골 재외국민의 원고가 지난 11월 4일 월요일 공모전의 특별 기고문으로 선정됐습니다. 네. 대한민국 병무청은 본 공모전에 출품된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쓰다라는 제하에 강회산 몽골 인문대학교 교수의 원고가 여타 일반 참가자들의 원고 내용과는 사뭇 다른 역사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된 심도 있는 작품으로 봤는데요. 예외적으로 특별 기고문으로 선정했다며 본 원고는 책자로 만들어져 내년 2014년 1월 지구촌 대한민국 재외공관 및 지구촌 한인 관련 각종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네. 본 대한사람 대안으로 국제 공모전은 재외동포들의 모국의 병역 의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재외동포 사회의 병역 의무 자긴 이행 분위기 풍토를 확산하며 그러므로써 군 복무를 앞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소중한 교훈으로도 병역 의무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한민국 병무청이 해마다 시행하고 있는 지구촌 문의 재전입니다. 아무쪼록 올해로 국군의 날 65주년을 넘긴 지금 세계 7위의 국방력을 보유한 대한민국 국군이 더욱 강한 군대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강은혜 통신원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였습니다.